정말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많은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뒤엎으면서 반격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진영의 싸움으로 가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조국 후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 정권이 훨씬 바른 선택이었다. 결국 조국 후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거를 애시당초 빨리 정리를 했었으면 이것이 전체적인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을 텐데 결국 정권 전체의 도덕성, 비합리성 결국 이것을 진영 싸움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정권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자,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아이는... 그럼 이걸 누가 했습니까?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대질문하러 답변하세요. 주강덕 의원께서 생활지역부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래서 매우 짧게 통화를 저희 하면서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파일은 뭐로 갔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이거를 도대체 김진태우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한테 옛날에 무슨 일 안 했어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해주시죠. 어저께 청문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니까 한 방은 없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한 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뭐 청문회가 뭐 풍도장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나온 것이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랑은 관련이 없다. 근데 하여간 조금씩 뭔가 이상한 거죠. 하여간 조금씩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답변이 아니고. 논문 문제 같은 것도 그거는 뭐 교수 책임이지 딸아이와는 관계가 없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란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냥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 뭔가 답변한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맞고 그렇지만 논문은 취소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일 저자가 관련해서는 누가 관련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제일 저자 아무것도 모른대로 그렇다면 제일 저자가 도용된 거잖아요. 이름이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근데 이름을 도용당한 제일 저자가 그걸 또 대학 갈 때는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도용당한 건 아니죠. 근데 또 조국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했는데 뭔가 이상한.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이제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을 때려 문재인을 멍들게 하라. 그리고 3인 성호. 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딸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를 12-3시간 하고 났는데 결국은 막판에 마침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헌정사의 치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저희가 헌정사의 치욕. 왜 헌정사의 치욕이냐.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배우자가 기소되는 이건 아주 헌정사의 치욕입니다. 왜 치욕이냐. 이런 후보자를 끝까지 고집해서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만들었다. 엊그저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정사의 치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조국 후보자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모른다,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런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요. 결국 어떠한 의혹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조국 후보자가 그 이중적이었고 위법한 그런 후보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시지 못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조국 후보에게 바로 갈게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따님, 배우자 이런 문제를 말했고 저는 물론 그거 말고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부분을 저희는 여러 개 주장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성과 있는 청문회였다고 저희는 제가 있습니다. 봤을 때 새롭게 밝혀진 사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첫 번째 기사가 유급당에 있는데 장학금 가로채했어요. 그리고 조국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 막심하다. 네네. 저도 재산도 있는데 뭐 장학금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때 알았으면 안 받겠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제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학부생의 80%가 장학금을 받는다. 제가 이제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서울대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중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가로채 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새롭게 밝혀진 것은 동양제 총장상 일련 번호가 다르고 네. 뭐 그 총장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청문회 때 가장 빛나는 청문회 스타가 저는 김종민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뭐 동양대 건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딸 표창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자, 형식이 다른데 제가 지금 조사한 거를 저 뭐야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서 동양대 총장상 지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글나라 어린이 행사에만 12개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연번이 다 달라요. 교육학과 표기 빠진 거는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것도 총장님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교육학 박사 있습니까? 저거 누가 위조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 증거물이 어제 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라디오 방송에 이 업무를 직접 했던 조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증언을 했어요.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0명 이상 수료증이 나갔다. 그리고 이 업무를 했던 15년 된 행정 직원은 대장 기록해라, 1년 번호 받아서 해라 이런 지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총장명으로 나가는 게 9일 다시 땡, 땡땡으로 시작하는 거는 처음 들었다. 총장직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누가 어떻게 도용할 수도 없다. 근데 이분이 총장을 25년간 했대요. 네. 근데 7년간 본인이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천재적 기억력입니까? 저는 여기 와서 증언했던 조교 그리고 이 업무를 했던 15년 행정 직원 이분들의 증언이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추천했던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다 합니다. 표창장도 별 고민 없이 본부에 결재 올렸을 겁니다. 그게 지금 장경심 선생님 딸이어서 특혜 논란 되는 것 같은데 당시 진행했던 제 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 학생들 중에 구할 수 없어서 고민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와서 봉사를 실질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할까요? 네네. 그러면 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배우자가 세 번씩이나 급하게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면 왜 이 상장에 대해서 위임 전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왜 유시민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2010년부터 12년까지 봉사활동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는 것으로 이 부산 의전원에 제출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2011년에 동양대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혼자 영주까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한 얘기가 2010년은 옥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총장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전원에 내놓는 총장상이 영주시내 아이들에 대한 꿈동산 무슨 글짓기 대회 총장상하고 같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료증과도 여러 가지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